국회의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7월 19일 목요일이죠. 아침 스팟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여러가지 뉴스들이 있었는데 장 개장했으니까요. 간단하게 여러분들도 다 체크하셨을 테고, 유가가 급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 가격이 또 급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FED 파월 의장의 발언 등 금리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장 출발 또 좋게 시작하고 있네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뉴스는 그냥 훑고 지나갑니다. 깊게 의미를 안 둬요. 왜? 모든 것은 여기에 그림으로 다 나타난다 전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그게 정답이란 건 아니에요. 자, 전일 미국 다우존스 보시면 플러스 0.32% 상승 추세 좋게 가고 있어요. 나스닥 마이너스 0.01, 신고가권 달성 이후에 그냥 살짝 순 고르기 양상이고요. 자, 전일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659개국으로 매수를 해줘서 플러스 0.34. 자, 요새는 미국하고 좀 발맞춰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장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 플러스 0.35% 코스피 상승 출발, 코스닥 플러스 0.19% 하락 출발했습니다. 상승 출발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딴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자, 3일 연속으로 개인이 자꾸 사고 있어요. 코스피에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 연속으로 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또 개인이 많이 사주면 잘 못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개인이 살짝 던지고 있네요, 그죠? 어제 좀 쇼크가 조금 있었을 테거든요. 잘 가다가 확 밀어버렸기 때문에 심리적 타격이 좀 있었을 거예요. 오늘 매도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 양호입니다. 자, 코스닥도 기관 외국인 일단 상승이 아니라 매수 출발, 그죠? 자, 선물은 일단 약하게 외국인 매도, 이건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니까 상관없고요. 자, 일단 상승 출발 하고 있어서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 첫 번째 저항대에 부딪혔어요, 그죠? 여기 강하게 뚫어야 돼요. 2300대 여기 강하게 뚫어야 돼요. 여기 위로 2305 위로 뚫고 올라가야 되는 게 급선무입니다. 여기서 비리비리하면 별로 안 좋아요. 자, 일단 코스닥은 낙폭이 컸었는데 20일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809, 이게 여기를 잘 오늘 깨지 않고 얼마나 강하게 돌파 시도 놓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오늘 정말 중요해요. 밑으로 쳐지면 안 되고요. 자, 위로 강하게 돌파 시도 넣으면 넣을수록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 초반상 살펴봤고요. 환율이 떠오릅니다. 1132원 안 좋아요. 이러면 환율 올라가면 안 돼요. 프로그램 지금 코스피는 순매수 약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플러스로 들어오고 있네요. 일단 자, 그것은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업종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닥터K가 여기 업종별 오늘 어디 강세, 이거 비교적 잘 맞춘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7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같이 아침에 어디 업종이 오늘 강할 것인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 강조하겠습니다. 전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한 IT 안 죽일 것이다 했는데 끝까지 잘 들어왔거든요. 여러분들 오늘도 일단 IT 쪽으로 맥이 들어왔어요. 그쵸? 이것이 다 환율하고 관계 있다 그랬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수출 주력 회사들 아닙니까? 환율 올라가면 좋아요. 지금 많이 올랐어요, 환율이. 1050원대에 비하면 지금 얼마 올랐습니까? 그죠? 1130 얼마였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어요 지금. 자, 반도체. 자, 뉴스도 한번 떴었죠. 반도체 ICT 수출 역대 최고. 자, 반도체 우리 빼고 나면 별로 수출의 비중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뉴스 본 적 있습니다. 우리 도근 리포터가 올려줬어요. 도근 김도근 선생님 수업도 가셨나? 없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좋아.
조선, 야, 살짝 들어주고. 건설, 야, GS건설. 그죠? 야. 철강, 안 좋네, 그죠? 철강 별로 좋을 게 없어요. 그죠? 철강 좋다 한적 거의 없을걸? 이제 EU도 관세를 매기는 많이 합니다. 철강, 관심에서 끄세요. 자동차, 살짝 들어오고 있고. 자동차 괜찮지. 수출하잖아요, 자동차도. 물론, 현대차, 현지 법인 같은 게 있어가지고, 환율에 대한 조금, 오르거나 내리거나에 대해서 영향력을 작게 한다고는 해도, 어쨌든 수출 많이 하잖아, 그죠? 증권주가 살살, 또 조금 모양을, 키움 증권 이야기 한적 있습니다, 어저께. 업종, 볼 때. 근데 잘 보세요, 그냥. 자, 유통. 잘 가든, 대장들 묶어놓고, 이게 바로, 업종 내 순환매를 할수 있습니다. 신세계, 호텔, 신라, 이마트, 최근에 한 며칠 조금 올랐던 것 같은데? 이거 살짝 눌러놓고 밑에 게 가고. 자, LG생활건강 잘 봐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고, 아직까지. 어디를 말하는 건지 아실 겁니다. 금융주 살짝 올려주고. 자, 오늘도 IT 쪽으로 조금, 매수세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잠깐만요. 자, 바이오가 여기 안 보이니까 좀 그러는데. 일단 양호한 것 같네요, 그죠? 자, 빨리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약보합, 셀트리온 헬스만 강보합. 자, 네티즌은 어저께 한가 두드려 맞고 또15%또 빠지고 있어요. 안 팔면 안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자, 셀트리온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오일 올랐어요, 오일. 우리가 어저께 청산하자, 이런 데서 청산을 했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만 들고 있는 분들 반성하셔야 돼요. 또 내려갑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오히려 올랐어요. 시총 상위가. 그러면 하루 이틀, 이틀에서 3일 정도까지는 조정 받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죠? 자, 그럼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헤딩하고 내려오잖아요. 적당하게 끊어 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내려오면 다시 접근. 그것이 잘하는 매매입니다. 자, 멜린치 들어왔네요, 근데. 멜린치, 어저께 뉴스에 0.5%의 수익에도 초단타 매매, 극성, 멜린치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 종목하고 관계 있는지는 정확하게 판단 안 됩니다만, 여러분들, 그 대형 증권사도 0.5%에 만족하고 틱틱이를 한다는데, 여러분들, 얼마에서 얼마 올랐는지 아십니까? 자, 여기가 27만 4천원. 그럼 약간 더 위에 잡고 27만 한 5천원에서 봅시다. 30만 얼마 갔죠? 30만 1천원 정도 갔죠? 그죠? 어저께? 30만 2천원 갔네. 그럼 30만 팔았다 칩시다. 몇 프로 올랐어요? 그죠? 그건 7, 8% 올랐는데 안 던져요? 안 던져요? 알아서 하세요. 증권사가 몇 프로에 던진다고요? 0.5%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멜린치가.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7% 넘게 먹는데 안 던진다고요? 여기서 안 던진다고요? 여기서 안 던진다고요? 알아서 하세요. 그럼 먹은 거다 토해요,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챙겨가는 겁니다. 명심하시라니까. 안 던져요? 여기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97,000원에서 10만 2, 3천 갔어요. 그럼 얼마 올랐습니까? 6천 원. 그럼 5천 원 정도 올랐다 치면 4%에서 5% 올랐는데 안 던진다고요? 아까 멜린치 몇 프로 던진다 했어요? 0.5%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뭔가 다 되네요, 여러분들. 그거 안 하면. 자, 오늘 주포는 안 들어오네. 그죠? 셀트리온은 일단 들어왔습니다. 미래에셋 대우하고 멜린치 일단 들어왔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멜린치 반대에 있어요, 일단. 지금 단기 이평선 꺾였어요, 그죠? 어저께 이런 데서 무조건 많이 차익 실현했었어야 돼. 여기서 일부, 여기서 추세 깨지는 거 가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별로 안 좋아요, 그죠? 밑으로 처지고 있어요, 지금. 저점 깬것 같은데. 야, 큰일 났어, 이제. 문제 있습니다, 이제는. 서서히 문제 있어갑니다. 재빠르게 반등 시도 안 나오면 이제 처지기 십상이에요, 여러분들. 안심하면 안 돼요, 이제. 자, 멜린치 매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뉴스고, 말 그대로, 뉴스입니다, 뉴스. 내지는 정보. 우리는 이거 보고 대처해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수출을 뭐, 허가 났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통과가 났다 칩시다.
그죠? 이래 되는데 어떻게 할까? 가만 들고 있을 거예요? 실적이 좋을 것 같고 저쪽은 다 좋은데 이래 되면 들고 있을 거예요? 밑으로 빠지면 어떡할 건데 그 다음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행히 덜 올랐어, 다행이죠. 밑으로 빠져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위험 관리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다 1번 눌러보십시오. 마음 편안하게 가져갈 수도 있는 종목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건 추세 좋은 종목들이고, 내가 추세율에 딱 올라타 안정적으로 가는 게 그렇게 가는 것이고, 위태위태하거나 저항권에 오고 하면 여러분들 빠른 대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먹은 거다 토해내거나 아니면 수익에서 손실로 돌아가요. 저 이거 일단 끊었잖아요. 뭐 끊었습니다. 됐고요. 올라타면 다시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세요. 이러면 죽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올라타잖아요, 그죠? 첫 번째 한 패스하든지 아니면 첫 번째 요요에 올라타면 샀다가 눌림목 좀한번더 사고 다시 올라갈 거 예상하고 이것도 꼬르고 있으세요. 일단 오늘 외국계 들어왔네. 매수 지금 좀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건설주를 안 데리고 가고 있어요. IT를 데리고 가고 있어요. IT 삼성전자. 자, 백업 부자님 IT. 야, 잠깐만, 기업 상승해가지고 좀, 일단은 상관없어요. 일단은 빨리빨리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수업 들어가버리고 하면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자, 내일이라도 47,500원 정도 오면 백억 부자님은 절반 챙기세요. 절반은. 이 엄복놈이 오늘 좀 챙긴 게 맞긴 맞는데. 근데 다시 다 놓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안 되니까 일단은 47,000원에서 좀 흔들림 있으면 절반 매도, 차익 실현. 그리고 최종 목표는 49,000 정도까지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적당하게 시간 봤을 때, 시간 날때 봤는데, 이런 모습이 나온다,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온다. 질러주세요. 아까 팔았던 거. 이해되셨으면 2번, 이번에는. 자, 중간중간 시간 나잖아요, 그죠? 한 시간에 한번 체크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게 이건 거예요. 한 시간에 한번 체크하면 뭐라고요? 이거예요, 이거. 60분 봉. 우리가 60분 봉 캠프 해놓고 계속 60분 동안 쳐다봐서 그렇지. 내가 60분 만에 한 번씩 보는 것 같으면 이거 체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만약에? 적당히 던져야지, 오늘. 예를 들면, 3분의 1이라도, 왜 추세가 좋으니까 뭐다 던질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60분 있다가 또 봤는데 여기서 양봉 서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사는 거예요. 이런 봉이 여기 섰다. 아까 팔은 거 다시 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런 개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직장인이라서 한 시간 한 번밖에 못 보는데 이거 너무 대응하려면 안 돼요. 조금 길게 봐야 된다니까? 30분 봉 정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다 1번 눌러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아침에 딱 출근하고 난 다음에 잠깐 회의 끝나고 딱 봤는데 이래 됐다. 일단 직장인이기 때문에 너무 잘할 수 없어. 적당히 끊어야 돼요. 3분의 1. 왜? 올라가면 3분의 2 있잖아요. 3분의 1 다시 내려오면 나중에 일하다가 팀원들하고 다시 세부회의하고 일좀 하다가 잠깐 커피 한잔 마시고 딱 나왔는데 46,100원 뭐 이렇게 왔네? 올라갈라고 빨락빨락 하네. 아까 팔았던 거 다시 사놓는 거예요. 그러고 일하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세밀하게 하면 할수 없으면 할수 없을수록 큰거 봐야 돼요. 아, 나 그런 거 못하겠어. 분봉 말고 일봉 보는 거예요. 자, 일봉. 20일 뚫고 올라가면 사고 20일 뚫고 내려오면서 판다. 그것만 해도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자, 볼까요? 자, 뚫고 올라가면 사고 뚫고 내려오면 팔고 벌어요, 벌어. 근데 박스 꺼내서 왔다 갔다 할땐 손실 있어. 그죠? 그게 여기 손실은 작은데 이게 주식 상처부 탈출 팁 2. 예? 20일만 가지고 가는 거. 나중에 만에 다 돼. 여기에 올라가면서. 아십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한 거에 손실 얼마 안 돼요. 자, 또 올라가면 무조건 해야 돼, 그 대신에. 올라갔죠? 아직까지 들고 있고. 여기서 던, 아, 여기 뭐 던지도 되고 안 던지도 되는데, 여기서 던져도 수익 다 나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강연에 오시면 이런 거팁 알려드려요. 제가 서울로 찾아갈게요. 여러분들 서울 많으니까. 2,000명 돼야 되는데, 오늘 몇 명인가 체크해 봅시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뭐 크게 문제 없어요, 일단은. 근데, 단기적으로는 할줄 아는 사람들 끊는 자리에요.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끊는 자리에요, 끊는 자리. 위에 헤딩하고 내려가고 있어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어저께부터 여기부터 챙겨가는 날이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안 챙긴 사람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조언만 드리는 사람이에요. 실행과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제 몫이 아니에요. 자, 닥터K 구독자 수 지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3명입니다. 1133명요. 여러분들 방송 지금 듣고 계시죠? 무료 방송 대한민국 최강 최장 방송이라고 저 자신하고 있습니다. 왜?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은 유료 방송입니다. 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무료 방송 중에 제가 데리고 오십시오. 저보다 더 오래 한 사람 제가 공부 좀 하겠습니다. 없을걸요? 없어요. 제가 지금 무료 방송 몇 시간 한 줄 알아요? 하루에 적어도 4시간 이상 합니다. 필 받으면 더 해요. 더 시간 되고 하면. 근데 내용이 뭐 별로입니까? 저는 볼만하다 생각하는데요. 자, 성현이도 왔고, 조희숙님, 자이언트 맞죠? 자이언트님 오셨고, 안보인님들이 자꾸 보이십니다. 좋은 거예요. 저하고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민조님, 어저께 보신 것 뵌 것 같고, 저하고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한이고고님도 오셨고, 손해들 하나도 없어요. 문열공님도 오셨고, 자, 열공님하고, 그 다음에 자유님하고는, 조만간에 제가 초대할 겁니다. 자유님 공부 좀 더 해주세요. 열공님도 공부하고 계신데, 채팅방 초대하겠습니다. 들어와서 놀라지나 마세요. 자두이야 오셨고, 자두, 야, 자두, 또 아줌마라 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네. 아, 자두님은 오늘 아침 자랑 끊었겠는데, 자두님은 끊을 줄 알아야 되는데, 솔직히. 그리고 다시 담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하나하고, 방송용하고 따로 있어야 돼요. 만약 그렇게 했다 하면, 제가 정말 박수 쳐드릴게요. 먹을 만큼 좀 먹었잖아. 44,000 얼마에서 들어갔는데, 윗골이 달면 47,000은 전고점 인근이고, 볼린지 밴드도 있고 하면, 적당히 팔아먹고, 여기서 다시 딱 사들고 가가지고, 49,000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두님이 알아서 해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전부 다. 아, 지금 시작되는 삼행제, 분명히 비중 축소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여기 헤딩하고 나면 축소하는 자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아침에. 그러고 거품 좀 물었어요. 끝까지 들고 갈 거냐고. 자두님.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좀 저 이해 안 돼요. 위에서 팔아먹었다 7번 눌러세요. 위에서 좀 팔아먹었다 7번. 아유, 야, 여러분들 좀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예? 제가 팔아라는 이야기를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손실 볼 수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부담 주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마음 부담 안 되게 여러분들 탁탁탁 알아서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알아서 미리미리 이야기 해놓으면 이런데 분명히 아침에 청산 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10시 반에 여러분들 오늘 챙겨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1시 40분에 한 번 더 여러분들 잘 챙기셨나요? 그러면 알아서 챙겼어야 돼요. 그럼 이 밑에 이거 안 맞잖아요. 얼마 차이입니까? 거의 5천원 차이 나요. 5천원이 작습니까 여러분들? 2% 이해되십니까? 욕심내면 안 된다니까요. 가다가 밀리고 시장이 박살날라고 폼 잡고 있으면 던져야 된다니까요. 먹은 거 다 토해내잖아요. 아직도 안 던졌으면 얼마 토해낸 줄 압니까? 어저께 안 토해냈으면? 아니 안 던졌으면 13,000원 15,000원 토해냈어요. 15,000원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5%에요 5% 15,000원이면 1억이면 얼마입니까? 500만원 그냥 먹었던 거 날아가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반매도 잘 하셨잖아 봐 여러분들. 자두님 보셨습니까? 아줌마를 또 할 뻔했다 진짜. 자두님 끝내주지 않아요? 자두님 이거 뭐 매도 시그널 맞으면 1번 매도 시그널. 여러분들 우리 방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요. 대부분 좀 된 분들을 좀 됐다 해서 1년 된 분 아닙니다. 한 달 좀 된 한 달 된 분입니다. 지우 오래된 줄 아세요? 한 달 됐어. 한 달 끝내줍니다. 근데 인데 다 팔아요. 어저께 지우 너 어저께 셀트리온 여기서 팔았다 안 팔았다? 팔았으면 1번 여기서 팔았을걸. 이런데 깨지면 다 던졌을걸. 아마 어제 다 던졌다 그러더라고요.
야, 멋지다 진짜. 야, 자두님 공부 조금만 더 하면요, 자두님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지금 혼자서 하잖아 거의. 혼자서 떡 들어가, 머트리얼 들어가가지고 이런 데 들어가가 턱 먹고 나오고요. 예? 이런 데 들어가가 턱 먹고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미코젠 이런 데턱 들어가 먹고 나오고 6% 먹었습니다 하고, 시장이 시장이 결코 안 좋았습니다. 밑으로 박살났음 났지. 그죠? 삼성전자 사사 보면 된다 돼요. 그래서 들어갔대요. 퍼펙트입니다. 한 번도 안 깼었어요 최근에. 야, 죽인다 진짜. 죽인다 진짜. 몰라. GS건설은 어떻게 좀 깨질랑가 모르겠는데. 그럼 그동안 많이 먹었는데 이거 좀 깨져봐. 얼마 깨졌어요 솔직히. GS건설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도 모르겠지만 카카오 죽는다 그랬습니까?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어. 카카오 여러분들. GS건설 손절하나요? 가격이 얼만데요? 제가 분명히 라인 말씀드렸어요. 여기 깨진 비중 축소하고, 여기 깨지면 42,000원 깨지면 비중 축소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도 책임 안에서 하는 거라고도 말씀드렸고요. 여기 깨지면 던지세요. 던지는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꼭다리에서 절반, 나중에 6,000에서 절반. 자, 꼭다리에서 절반. 여기 꼭다리에서 절반, 6,000에서 절반. 맞잖아요. 여기 깨지면. 여러분들 보셨어요? 이런 거안 맞는다니까요. 닥터K방의 대표 선수는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절반. 여기서 다 던졌대요. 전부 다. 이상합니까? 그럼 올라가면 어떡하냐고? 올라가면 다시 따라가요. 근데, 쉬어가는 타이밍이란 걸 눈치를 챈 거죠. 저도 말씀드렸고, 하루 이틀, 3, 4, 5일을 갔다니까요. 셀트리온 뭐 좋은 거 있어요, 지금 현재? 5일간 쉬어가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야, 더 떨어진다. 셀트리온, 제가 분명히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더 이상 말안 드립니다. 반등할 수도 있거든, 잘못하면. 그게 좌서 반등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 나오고 난 다음에 못 지키고 깨지면 더 큰일 나요. 그죠? 자. 60일 때 중요합니다. 지금 깨지는 모양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셀트리온 제약도 안 좋다 그랬어요, 분명히. 8만원. 자, 여기 첫 번째 관문 깨졌어요, 분명히. 82,000원. 8만원이 마지노선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들고 가실 겁니까?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내려오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거 억울해하지 마세요. 내려가고 올라가면 다시 올라타든가. 그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거 있어요. 팔고 난 다음에 올라갈까 못 사는 경우 있거든요. 아, 못 파는 경우 있거든요. 여기서 팔아가지고 예를 들면 올라간 거 확인되면 그게 사세요. 그럼 돼요. 또 내려가면 어떡해? 손절하세요. 말장난 아니야? 말장난 아니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시그널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여기 매수 시그널입니까? 매도 시그널입니까? 여러분들 눌러보세요. 매도 시그널이다 1번. 여기 매도 시그널이다 1번. 아니야, 살만한 자리네 2번. 자, 여기. 1번, 2번, 빨리 눌러보세요. 매도 시그널일걸요? 왜? 역배열이잖아요. 정배열 때 해라 했잖아요. 그죠? 정배열 때 해야 된다니까요. 언제? 이렇게, 정배열 때 이렇게, 닥터K 사 하는 게다 정배열 때 하는 겁니다. 이럴 때다 이야기 하는 거지. 선제적으로는 조금 빨리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일봉상의 지지라인이 보일 때, 분봉보다 일봉이 더 우선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살나면 여기서 던졌다잖아. 절반 던지고 여기서 다 던졌다잖아요. 안 던진 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안 두드려 맞아 이런 거. 그리고 돈 들고 딱 기다리라 그랬어요 제가. 돈 들고 딱 기다렸다가 아이고 아이고 내 죽네 하고 딱 빠졌을 때 기다렸다가, 오늘 저는 사지 마라 그랬어. 채팅방에 오늘 쉬어가라 그랬어요. 자, 개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봅시다. 코스닥도 덤비고 있고, 거래소도, 자, 거래소도 개인이 사고 있네. 그죠? 장점 괜찮나? 자, 그거를 외국인 던져주고 있어요. 크로스 딱 나죠? 개인이 사고 기관 외국인이 던지죠? 오늘도 잘못하면 박살납니다. 분명히 이야기 드렸어요. 자, 어떻게 되느냐? 이거 뭐죠? 잠깐만. 에.
새로 하긴 돼, 그렇지? 계속 방송 들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개인하고 기관 외국인하고 크로스 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이 위에서 이렇게 있다가 슬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더 내려오고 개인하고 기관도 밑에 있었어요. 이렇게 밑에 있었는데 기관이 개인이 이렇게 올라오고 개인이 그 다음에 외국인이 이래 되고 기관이 이렇게 하잖아. 같이 끝나요. 그냥 박살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크로스 되면 개인이 아침에 보니까 아침에 몸좀 살리려다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거든요. 달라들었어요, 지금. 달라들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보면 알수 있어, 이거. 위에서 대박 밀어버리잖아. 왜? 개인이 살, 속된 표현 좀 쓸게요. 대가리 쳐들거든요. 대가리 바로 때릴 뿝니다. 위에서. 속된 표현 좀 쓸게요. 여러분들. 아이고, 플러스 다 돌리고 기관 외국인 다 던졌네. 던지고 있네. 자, 오늘도 재미없어요. 저점 깨지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볼줄 알아야 돼. 정말 오늘도 개인이 계속 사는 한 오늘 안 갑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저는 오늘 사지 말라고 채팅방에서 들었다. 7번 채팅방 회원들 오늘 사지 마라 그랬습니다. 야, 참. 제가 어저께 그랬습니다. 개인들이 아직 버틸 만하다고요. 아직 버틸 만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줄 알아요? 밑으로 더 박살납니다. 신규 매수 금지 기다리고 계세요. 딱. 딱. 돈딱 들고. 아이고야, 죽겠네. 하고 난 다음에 딱 들어가세요. 돈 들고 있으라 했습니다. 분명히. 자, 셀트리온 삼형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GS건설은 공식적으로 손절을 했으니까 딴거 보겠습니다. 카카오. 카카오는 괜찮네. 그죠? 카카오는 괜찮아요. 왜? 카카오는 이것만 보고 있으면 돼. 그냥 분봉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일봉 보고 있으면 돼. 여기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이것만 보고 있으면 돼. 30분 봉 봐도 되고. 아휴, 몇 시입니까? 30분이네. 야, 근데 우리 채팅방에 회원들이 점점 실력이 느는 것 같아. 진짜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옆에 같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하면 약간의 경쟁도 있고 좋은 쪽으로 시너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대화 나눈 거 보면 무슨 경제 포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는 사람은 보는 것만 해도 공부돼요. 저도 조용히 보고 있습니다. 그거 여기에 전문가들 있거든요. 전문가 집단이 나중에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 나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하시는 분은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제가 전문가들만 됐고 내지는 뭐잘 나가는 분만 같이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니 눈따기를 했습니다, 저는. 내가 니 눈물 닦아줄게. 안 되면 같이 흘려줄게. 울어줄게. 힘들어 하시는 분도 저 모집합니다. 그 대신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열정이. 공부하겠다. 진작 해보고 싶다. 난 너무 억울하다. 내 인생. 이렇게 망가지는 거. 제가 인생 망가졌거든요. 옛날에. 지금 아니고. 그 피눈물을 흘려봐서 압니다. 어떤 기분인지.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자꾸 SNS 난리라 추천 좀 해달라 하는 이유가 딴거 없어요. 제가 무료 방송 지금 하잖아요. 여러분들, 제 방송 들은 분들 한 시간, 뭡니까? 1개월에서 한, 많이 들은 분들은 2, 3개월도 될 텐데, 제가 여러분들 이제 유료로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말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앞으로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어. 절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제가 목적이 딱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제 방송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저는 그건 확신합니다. 이론이 확실하게 정립 안 됐다. 주식 기초 강의 한번 보시라니까. 138회인가 올라가 있습니다.
어디 내놔도 안 꿀릴 자신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무료로 그렇게 안 내놔? 138강을. 돈 받고 보면 보지. 돈 받고 한 해 1000원, 2000원, 아니면 500원 돈 받고 사이트에서 봐라고 하지. 무료로 138강 내놓은 사람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보십시오. 저 자신 있어요. 자신. 무료 중에서 최강이라고 자신 있습니다. 유료는 내 자신 없어요.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 무료로 안 푼다는 거지. 저는 무료 중에 최강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닥터케이치면 이제 셀트리온 치면 닥터케이가 제법 제일 위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에서 한두 번째. 그럼 주식 치면 아직 안 나타나. 나타나야 될 이유는 뭔가 하면 힘들거나 뭐 좀 잘 하고 싶은데 잘 몰라서 못하는 분들한테 도움 드리고 싶다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SNS로 퍼나르고 주식 물려있는 분 있으면 야 공부해봐라 하고 알려주고 해보십시오. 그럼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카카오 더 매수해도 되냐? 매수해도 되죠. 사실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장이 안 좋아도 전부 다 죽진 않아요. 전부 다 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들고 가겠다 생각하면 슬슬 모아놓으세요. 자, 백억님 10등분 내가 산다 생각하세요. 10등분 지금 엊그저께 벌써 뭐 몇 번 샀다 아닙니까? 그죠? 10번 정도 나눠 산다 생각하세요. 편안하게. 어저께 몇 번 샀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어저께 빅건님이 종목 상담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모르고 넘어갔더라고요. 자, 이렇게 제가 섬세한 남자입니다. 덴티움 빅건 야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빅건님을 위한 덴티움 한번 제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리 있는 남자 센스 있는 남자 닥터 K야 I'm 닥터 K야 시장에서 이긴 건 어렵죠. 예. 쉽지가 않아요. 아, 빅건 있네. 빅건! 있네. 덴티온 얼마에 샀어요? 빨리 이야기하세요. 바빠요. 아, 셀트리온 삼행지 많이 빠진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저는. 분명히. 판단 여러분 알아서 하는 겁니다. 중장기 투자라고 그냥 끝까지 들고 간다고요? NO! 저는 NO입니다. NO! 팔 때 팔고, 살 때 사고 그게 진정한 투자예요. 여러분들 쭉 들어간 거 그거 진정한 거 아니에요. 76,600원 언제 샀어요? 빨리 이야기하세요. 76,600원 76,600원 플러스네. 76,000 빅건님도 우선 대상자입니다. 채팅방 초대할 거예요. 공부한 내용이 안 보인다 그런데 공부합니까? 공부하면 밑에 댓글 달아야 돼요. 안 달면 저는 몰라요. 공부 안 한 걸 간주합니다. 빅건님 거의 출석 다 했어. 거의 안 빠져. 열심히 방송 듣고 참여하시고 하는데 회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야 그럼 이거는 여기를 돌파하는 여기쯤에 샀으면 진짜 대박인데. 2월 28 아 예 하세요 하세요 괜찮아요. 올달인가? 올달이면 아 그것도 베리 굿! 굿! 야 채팅방 무조건 초대합니다. 공부 딱 하세요. 자, 닥터케이가 말하는 딱 지점에 사잖아요. 그죠? 그거 듣고 했는지 안 했는지 나 알 수 없어요. 근데 원하는 지점에서 딱 샀어요. 그러면 자, 월봉 먼저 볼게요. 오늘 셀트리온은 뭐 볼 것도 없어요.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종목 상담이나 하고 좀 지켜보다가 제가 갈게요. 와 많이 올랐다. 일단 많이 올랐어요. 뭐 하는 회사인지도 난 몰라요. 일단은 뭐 하는 회사인가 본인이 잘 알 테니까. 치과 의료기 맞아요? 맞는 것 같네. 그래서 덴티움이네. 오케이 덴티움 자 됐고 실적이 좋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자 그리고 자 외국계 오늘도 사고 있고 외국계 쫙 사주면서 쭉 우상향 베리 굿 좋아요. 가격대도 뭐 적당한 데서 일단 비교적 고점이긴 하나 그래도 눌림목 딱 주는 데서 잘 샀어요. 일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추세를 거래가면서 가는 종목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적당히 오르면 적당히 쉬주고 적당히 가면 또 적당히 쉬주고 적당히 쉬으면 또 가주고 그런 종목이거든요. 추세를 이렇게 끌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리고 뭐라고 했죠? 요렇게도 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 밑에 추세 밑에 있는 게 좋다 1번 아니야 위에 있는 게 훨씬 좋아 2번 밑에 있는 게 좋다 1번 아니야 추세선 위에 있는 게 위에 채널에서 움직이는 게 훨씬 좋아 2번 어떤 게 좋죠? 예 고구마님 어서 오시고요 지우 돈 들고 대기 그래 돈 들고 대기입니다 제가 딱 대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되리라고 제가 그렇게 믿고 싶은데 아이고 내 죽네 하고 다 던질 때 받아들일 거예요 딱 땡큐 하면서 평소에 관심 딱 가졌던 거 그거 관심 가지자고 생각 어저께 하기 위해서 어저께 돌렸어요 여기 있는 것만 딴 거 말고 닥터케이도 시간 없어요 힘들고 여기 있는 것만 합니다 닥터케이 딴 거 종목 발굴하고 하면 더 좋겠는데 시간 없어요 힘들어요 저 여기 안에 게 여기에 뽑아 넣은 거기 때문에 여기 100종목이에요 100종목 여러분들 100종목보다 더 컨트롤하고 싶어요? 2천 몇백 종목인데 다 컨트롤하고 싶어요? No 100종목 안에서 치고받고 해도 충분하다니까요 여기 안에서 치고받고 해도 충분해요 그쵸? 한 30종목 안에서 자기가 컨트롤이 안 돼 오히려 30종목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돌려보십니까? 안 돌려보는 사람들 많을걸? 그러면서 뭐 딴 거 막 찾고 있죠 욕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하자면 20일 깨면 절반 매도 그리고 다시 86,000원권 오면 다시 매수할 수 있는데 여기서 너무 세게 깨진다 싶으면 다 던져버리고 밑에서 다시 받고 이래도 돼요 3분의 2 정도만 던지고 아니면 분봉매매 자신 있다면 다 던지고 밑에 깨지면 다 던지고 딱 올라가는 폼 딱 잡으면 다시 매수 이 종목만 만약 끝까지 하고 싶으면 이평선 지지될 때 만약에 오늘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위에 올라타면 여기 단기 목표치 96,000원 까지를 저는 제시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전 책임이 없어요 이것도 눌림목 자 비교적 정직하게 정석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네요 그죠 딱딱 정석대로 움직여요 자 저항권 오니까 내려오고 저항권 오니까 내려오고 뚫었네 다시 지지받고 지지권이네 다시 지지받고 오케이 그럼 여기 가면 저항받을 가능성 높아요 97,000원 비교적 정직하게 움직인다니까요 그죠 추세대로 쫙 여기 샀으면 잘했지 그죠 그렇게 한 겁니다 비건님 좀 할 줄 아네 자 1순위를 했습니다 자유님하고 추세 안 꺾이면 꺾일 때까지 쭉 들어가는 겁니다 뭐 돈 벌고 있는데 뭐 겁나요 좋지 쭉 들어가세요 쭉쭉 그 대신에 팔아야 될 때 시그널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알 겁니다 팔아야 될 때 적당히 팔고 사야 될 때 다시 채워놓고 비중을 100에서 100을 끝까지 가지 말라니까 100에서 70, 50, 30으로 줄였다가 다시 50, 70, 100으로 늘리라니까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있는 우리 닥터K방 대표선수 신세계 같은 거 당일 6% 오를 때 지는 11% 먹어요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전 내려간 거 안 쳐다보려 합니다 벌써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쳐다보면 짜증만 나니까 안 쳐다봅니다 자 언젠가 하면 분봉을 보면 다 기억나 왜냐하면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만 보면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저는 아니까 갭 상승 이후에 떨어진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우는 셀트리온을 판다니까요 그렇게 잠깐만 이거 뭐 개수가 좀 작나 왜 이렇지 이날입니다 이날 여기 인근에서 사가지고요 이날 딱 올라가 팔았을 때 5% 먹고요 여기서 다시 샀어요 여기서 팔아가 6% 먹었어요 매도 시그널 철저하게 지켰어요 철저하게 매수 시그널 딱 들어오니까 샀고 그런데 시장이 이날이 6%인가 올랐어 신세계가 지는 11% 먹었다니까요
제가 다 기억한다니까. 왜? 이 모양 보면 매도 시그널이니까 팔았고, 여기서 다시 사는 매수 시그널이니까 다시 샀고, 왜? 저항을 갭으로 크게 뛰어넘었거든요. 물론 밀리긴 했으나 밀릴 때 난 던졌고, 다시 반등할 때 딱 들어가고, 여기서 또 밀릴 때. 이거 뭐라고요?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3! 발음 괜찮았습니까? 3! 예? 오르막 올랐잖아요, 목표치만큼. 그러면 엉봉 떨어진 판다니까요. 그거를 잘 수행하는 사람이 기우입니다. 닥터K방의 대표 선수. 어저께 셀트리온 팔았다 그러잖아요. 다 팔았대, 다. 여기서 팔고 여기 깨질 때 다 던졌대요. 들고 있는 사람들하고 얼마 차이 납니까? 벌써 많이 차이 나요. 지금 15,000원 가까이 차이 나요. 15,000원에서 여기 좀 그 빼면 12,000원, 3,000원 차이 나잖아요. 12,000원이면 몇 프로? 4% 차이 나요. 4% 4% 넘잖아, 그죠? 1억이면 400, 3억이면 1,200 토해내는 거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손실 구간이다. 얼마 손실 더 보는지 아십니까? 손실 났다고 안 끊고 하면 안 돼요. 내 가격은 시장, 그런 말 있잖아요. 아, 아침부터 진짜 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썼는데. 사고 나면 그 내 매입가를 잊으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있으면 1번 눌러보세요. 자, 오리엔트 바이오 배경님. 뒤에서 올라온다. 뒤에서 올라오죠. 좀 기다리세요. 꼬르는 건, 꼬르고는 있을 겁니다. 언젠가 복수해 줄 겁니다. 여기 위에 저항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46,000원대. 33,300 좋지 않아? 확인 안 됐거든. 가다가 다시 튕기 내려올 수 있거든요.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 제가 분명 여기 깨져야 비중 축소할 수 있다. 아니면 여기서 약간 비중 축소. 다 던지란 말은 안 했잖아, 그죠? 여기 지지권에서 딱 섰어요, 일단. 내일 반등 넣으면 그때 적당히 좀, 여기 저항권이기 때문에 적당히 좀 던지든지. 아니면 큰 비중 없고 한번 성북 보고 싶다 하면 42,000 깨지면 손절할 각오하고 한번 들고 가보세요. 수익 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채팅이 잘 안 날라오네. 잠깐만요. 이게 아 안 날라온 게 아니라 안 좋은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100억 부자님이, 야 지우야, GS건설 가지고 있냐? 아, 다시 들어갔단 말? 그럼 죽이는데? 왜? 여기 일봉상 지지권이라고 이야기했잖아. 1% 복구란 말은 어저께 손실난 거 복구했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알아서 해라. 이거 그렇게 이상한 주식은 아니다, 내가 생각할 때. 너는 회계 분석 해봤잖아. 나름대로 회사에 대한, 그러면, 분석도 있으니까, 더 그게 있겠지. 투자할 때. 자, 그럼, 대국님 말씀하신 오리엔트 바이오. 얼마에 사셨는지 빨리 좀 함당겨 보십시오. 언제 샀고, 얼마에 샀고. 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800이 사고 300 남았댔으니까 3분의 1 토막 난 거잖아요. 3분의 1 토막이면 3927, 2700원 산 거네. 2700원이면 어디고. 저기 위에 샀네, 저기 위에. 맞죠? 절대 안 되는 데서 샀어, 절대 안 되는 데서. 여기 사도 사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던지세요, 던져. 이왕 기다렸으니까, 이거 뭐 반등도 못하겠다, 잘하면. 밑으로 더 쳐지기 전에, 올라가도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던지세요. 밑으로 더 쳐질 수 있어요. 이거 830원도 받네. 920원에서 100원도 빠지면 더 손해잖아요. 20일도 깨졌네. 비빌 언덕이 별로 없어요. 올라가 봤자입니다. 돈 챙기는 게 낫겠다 생각합니다.
1300원, 1800원, 2700원. 1300원, 1800원. 1300원, 1800원, 2700원. 2700원 말라 샀어요. 1300, 1800원 그렇다 치더라도 2700원 진짜 아닌데. 아,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뭐 제 말이 뭐 꼭 그것도 아니고 정답도 아니고 제 생각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채팅방 회원인데 그런 거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같이 뭐 공부도 하고. 아침에 여러분들 우리 채팅방 분위기 어떤 줄 아세요? 배경님이 그 논술 선생님이세요. 제가 개인정보 이야기해도 되는 건 모르겠지만 아침에 딱 신문에 빨간 줄 밑줄 쫙 여러분들 자 논술이란 것은 하면서 이야기 쫙 하다 밑줄 쫙 있잖아요. 신문에 밑줄 쫙 꺼가지고 딱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두님은 유통하고 내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서 해라 하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교육 분야, 그 다음에 금융 분야, 우리 또 지우는 회계 전문가고 기업 분석 전문가니까 촥촥촥촥 여러분들 포럼이에요. 경제 포럼이에요. 또 새로 한 분 영입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이트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래. 원래 둘이서 대화하는 거 보면요, 야 끝내줍니다. 우린 그런 팀이에요. 자 시드니에 계신 분 계십니다. 피터 송야 시드니 전기세 뭐 그 다음에 통신요금 어떻고 그 다음에 은행 금리는 어떻고 호주의 물가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바로 직통으로 받아요 정보를. 닥터케이 꿈은 전 세계의 닥터케이 팀원들이 쫙 펼쳐져서 아침에 브리핑 하는 것만 해도 다 읽으려면 한 1시간 걸릴 정도의 엄청난 패밀리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힘이 뭉쳐 시너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대화 내용 보고 아유 나 하기 싫어 이런 생각 들면 절대 성공 못하는 사람이고요. 야 자극 딱 받아 나도 공부 좀 더 해봐야 되겠네. 말 글 올리는 거 봐라. 와 끝내주네 이런 생각하면 자기한테 도움 되는 겁니다. 평양에서 제 방송을 듣는 그날까지 열심히 할 겁니다. 전 자부심 갖겠습니다. 제 팀원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인간성들도 다 멋진 것 같고 제가 일부러 그렇게 뽑는 것도 있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조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지 아세요? 매일 그 시간에 물론 본인들이 도움 되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매일 그 시간에 거의 빠짐없이 뭐 일주일 보름 여러분들 한 3일만 해보실래요? 내가 뭐 한다고 이런 사람도 천재예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공부 밑에 댓글 달고 이런 거 봤기 때문에 제가 다 같이 하고 싶어서 제가 넣어준다는 표현 쓴 적 거의 없을 겁니다. 초대한다 그랬어요. 초대. 예전에는 실수로 넣어드릴게 했다가 아 아닙니다 초대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정정했지 넣어준다고도 표현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같이 하는 거지. 그죠?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서로가 시너지 되는 거예요. 저는 차트를 13년 봤거든요. 기업 분석은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못해요.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안 봐요 잘. 왜? 차트에서 다 나오거든요. 이거 뭐 실적 좋았고 안 좋았고 하면 뭐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살만하네 이거 분석 너무 사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십니까? 좀 더 잘할 수는 있겠죠. 그죠? 자두님 여기서 46,600원에서 혹시 샀다 자두님 그럼 진짜 대박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까. 46,600원에서 혹시 삼성전자 샀다 자두님 샀다 안 샀다 안 뭐라 할게 이거 뭐라 할 내용 아닙니다. 혹시나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신문 평양 정권 그래서 내래 나만의 닥터K라는 동무 유튜브를 봤는디 야 끝내주더마. 그날까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샀다 상관없어요. 얼마 차이도 안나 사실. 그러니까 아니, 혹시나 싶어서. 300은 차이면 뭐 1%? 1%안 되잖아, 그죠? 근데 1%가 안 되더라도 1%가 작은 건 아니긴 아닌데. 됐어요. 일단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딱 확연하게 보입니다. 확연하게. 그죠? IT 삼성전자. 아이, 야, 삼성전기 줄 생각을 안 해. 야, 지우야, 니 혹시 들어간 거 아니야? 너잘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안 들어가도 상관없고 들어가지 마래. 뭐안 들어갔으면 상관없어. 그냥 혹시나 싶어서. 너무 잘하니까. 어저께 예약해 줬는데 턱 보고 들어갔을 수도 있어서. 아유. 저거 대신 GS 건설 들어간 모양이다. GS 건설 1% 복구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저렇게 하는 겁니다. 어저께 던졌거든요. 끝 아니에요. 그 종목 딱 꼬라보고 있다가 타이밍 너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일하는갑다. 야, 호텔 신라에 무슨 일입니까? 7% 박살이 나네. 야. 요새 호텔 신라하고 신세계하고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죠? 뉴스는 뭐 좋은 뉴스만 나오는 것 같더만. 신세계 뭐 면세점 어디야 뭐 어디 한또 했다 그러고 실적도 괜찮았다 그랬고 분명히 호텔 신라도 그렇게 들었는데 차익 실현하는 개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보이시죠? 너무 많이 올랐거든 사실. 스트레이트로 올랐어요. 이제 한 382 왔겠네. 여기서 피보나치 382 넘었네. 618까지 빠졌네. 말 잘못했어요. 아까 그 382는 아니다 그래 진짜. 절반 정도 온줄 알았는데 618까지 밀리네 거의.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환율하고 관계 있다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외국인 보유 지분 많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호텔 신라 외국인 지분 많이 있죠. 뭐 때문에 매도하겠습니까? 이거 관계 있어요 분명히. 저는 이거 관계 있다고요. 환율 올라가는 거하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기 100원이라 칩시다. 100원. 아, 1000원. 1000원을 한국에 들어올 때 1000원 1달러를 딱 바꿔줘 이러면 1000원에 바꿔줬는데 이제 돈 빼나갈 때 내가 1000원 주면 1달러 받아 나가야 되잖아요. 1000원가 안 돼. 130원 더 내놔. 13% 올란 거예요. 13%.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내가 13% 환차손 입었다니까? 가만 앉아가지고 주가하고 아무 관계없이 주가가 올랐든 내리든 관계없이 돈 바꿔 나가려면 13%더 줘야 된다니까요. 이거 100원, 1000원으로 봤을 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돈 빠져나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외국계 자금.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볼게요. 외국계. 희한하네. 그런데 돌았어 일단. 돌았어요. 아직까지는 이거는 이제 이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환율 환차손. 자, 개인이 일단 손 들었네. 일단 아까하고 다르게 주가는 반등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뭐라고 했죠? 개인이 손 들었잖아요. 계속 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손 들고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기관 외국인이 딱 받아주니까 장 반등하네. 맞죠? 이것도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여러분들. 개인이 사면 안 올라간다 했잖아 어제처럼. 오늘 개인이 파네? 반등 시도 나오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1번 눌러보세요. 1번. 자, 이건 뭐 그만 하고요. 그죠? 아직까지 개인 손안 들었잖아 별로. 선물 한번 볼게요. 선물. 우리나라 주가는 누가 컨트롤 다 한다고요? 외국인 선물이 컨트롤 다 해요. 외국인 지금 플러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외국인이 풀었으면.
저기 요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또 크로스하고 팍 내려가면 또, 또 안 돼요. 시시때때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선물 옵션이란 게 5분만 자리 비워도 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져요. 어저께 크루드 오일 보신 분들 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잠깐 자리 비우면 희한한 일 많이 생깁니다. 저 주식 한 주도 없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생각 중이에요. 저도 진짜 아, 어려본 거 때치 아프고 크루드 오일 거 때치 아프고 진짜 주식 할까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했어요. 진짜로. 근데 그거 바닥바닥 움직인 거 지우가 그랬는데 바닥바닥 움직인 거 하다가 이거 보고 있으면 조금 양이 안 차서 그렇지. 근데 그것도 생각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도 들어요. 제 생각이. 바닥바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 깨지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진짜 한 주도 없어요. 진짜 한 주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셀트리온 갖고 있잖아요. 제가 흔들려고 말 못해요. 솔직히. 올라갑니까? 여기 이후로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여러분들 오늘은 정리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비중 축소는 좀 하셨습니까? 경보까지 다 던졌어. 경보까지 분명히.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어요. 내려갈 수밖에 없는 모양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셀트리온은 그나마 그런데 나머지 문제예요. 나머지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마지노선 왔습니다. 드디어 전부 다 마지노선 왔어요. 셀트리온 제외하고 그것이 털어내기든 뭐든 일부러 그랬든 말았든 우리 눈에는 빠지는 게 보여요. 대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대표 선수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우 선수도 18만원 샀어. 18만원에 예? 39만 다 놓치고 여기 와가지고 피눈물이 난답니다. 피눈물. 피눈물까지는 안 했지만 불었으니까 너무 속이 쓰리대요. 그것뿐인 줄 압니까? HLB도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계속 사가 7만원 딱 맞췄는데 15만원 천원이면 따블이잖아요. 언제 파는 줄 알아요? 10만원에 팔았어. 10만원에 자고 만나가지고 10만원 던지세요. 알아서 던졌어요. 10만원 왜 갔습니까? 안 가요. 못 갑니다. 볼까요? 분식점. 이거 빨리 정리한 게 나을걸요. 분식점입니다. 분식점. 뭐 HLB 간다 그랬어요. 10만원 깨진 순간. 여기 깨진 순간 끝났다 그랬어요. 저는. 그죠? 여기서부터 이야기했어요. 여기부터. 제 방송 들은 분들. 여러분들 이런 거 절대 접근하면 안 돼요. 하루만 얼마 빠진 줄 압니까? 17% 빠졌어. 절대 접근하면 안 돼. 오르대? 괜찮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만큼을 얼마나 잘 챙겨 먹을 사람 몇 명 있겠어요? 예? 안 던져요. 안 던져. 그 다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제가 하지 말한 가격보다 훨씬 밑에 있습니다. 여기 상황에서는 제가 틀렸겠네요. 그런데 제가 틀렸다 한들 못 먹었을 뿐이지 손해봤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런 위험 관리하자는 거였어요. 꼭다리 이런 데 사가지고 박살나면요 작살나는 거예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위험관리 시켜드렸고 밑에 가 있잖아요. 그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라젠도 여기 깨지면 절대 안 된다 했는데 깨졌어. 못 올라가요. 네이처셀 여기 인근에서 야 한껏 두드려 맞고 할 때 여러분들한테 정말 좀 드리기 싫은 말이긴 한데 또 한껏 맞을 줄 몰라요. 여러분들 2만원 절대 못 올라가요. 여러분들 눈물을 머금고 파십시오. 한가 맞을 줄 모릅니다. 한가 맞았어요. 어저께 한가 맞고 더 두드려 맞고 있네. 한가 더 맞을 줄 몰라. 여러분들 포기했겠지. 거의 깡통 직전 아니겠습니까? 무시하면 안 돼요. 매도 포인트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업종 분석 잘해야 돼요. 가는 놈만 간다고요. 순환매라고요. 순환매. 지금 시장이 어떻다고요? 시장이 끝내주기 가는 장이 아니에요. 올라갈까 말까 막 변곡 구간에서 고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에 비교적 다 빠지고요. 자, 오늘도 좋은 거 같이 드립니다. 지금 순환매 왜 일어나는가 설명 자주 드렸지만 이런 구간에 웬만하면 다 가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상향. 그리고 지금 구간은 어떤 구간인가 하면요 가는 놈만 가요. 가는 놈만. 왜? 지수를 묶어놨잖아요. 짧게 좁게 일부러 묶어놨을 수도 있고요.
자, 하락 방향에 대한 포지션, 선물 옵션 포지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서서히 포지션 바꿔 놔야 위로 들어 올리면 손해 없을 거 아닙니까? 한 번에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잘.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바꿀 시간이. 제말좀 설득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죽이려면 여기서 다이렉트 다 죽일 수 있었겠지. 그런데 상방이었거든? 상방이었어요. 물론 좀 깨졌지만. 그런데 위험을 감지했어. 한 번에 틀수 있을까요? 한 번에 못 튼다니까? 포지션이 얼마 큰데? 왔다리 갔다리 좀 하면서 왔다 갔다 이제 때려버리는 거예요. 포지션 끝나면 보이십니까? 이제 좀 털고 싶어. 위로 털고 싶은데 개인이 자꾸 뽀짝뽀짝 따라오네. 그리고 개인이 따라와요 자꾸. 그죠? 자, 지금 여기 고스핀 손 들었지만 푹푹 때리고 여기서 슬슬 사고 있는 거 보인다니까. 아, 얘들이 바보 아니다면서 밑으로 빠질 것처럼 보이는데 왜 삽니까? 외국 애들이 올렸어요. 단기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위쪽으로. 그러나 바로는 안줄 거예요. 여기서 바로 가면 누구 좋게 다 따라올 건데. 안들 하면서 확 올라가다가 또 쥐기 삐고 던지고 나면 들어 올리 뿌고 사람들을 혼 빼놓고 난 다음에 갑니다. 가더라도 보이십니까? 갭상승 이렇게 띄워놓고 어저께 얼마나 심리적 타격이 있습니까? 잘 간다고 오전에 편안하게 맘먹고 있다 꼭 오후에 던져요. 밥 먹고 난 다음 좀 되면 씨 편안하게. 아유, 저도 살짝 졸았어요, 솔직히. 야, 나중에 눈 떠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만요. 그래서 경보가 좀 늦은 것도 있어요, 솔직히. 조금 늦었어. 근데, 셀트리온 삼행제야, 뭐, 그만 했지만, GS 건설이 경보가 약간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건 버틸 만한 자리였고, 한번더 버틸 만한 자리였고, 셀트리온 안, 아, 저, 뭐야, 이거, 카카오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제가 카카오, 옛날에 말할 때 얼마에서 멈추고 얼마에서 가고 이거 전부 다 맞췄어요. 정말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아, 시간 많이 됐네. 자, 여러분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오늘 주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던지라고 제가 어저께부터 이야기했고 지금 흔들리고 있고 시장 상황. 자, 개인이 조금 손 들어 주니까 다행인데 기관 외국인 오늘 끝까지 매수세 늘어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흔들립니다. 말씀드리고 선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선물, 외국인 선물로 우리나라 주가 다 컨트롤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코어를 사네요. 별로 안 좋습니다. 코어 사면 안 좋아요. 코어 산, 코어 여기서 사니까 파니까 좀 내려가는데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밑에 내려가죠. 보이십니까? 우리나라 개인이 코어 사서 안 올라가요. 참고하십시오. 그런 거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업종 분석 아침에 전광판 이렇게 크게 구성하셔가지고 어디에 매수세 모이는가 몰리는가 그러면 각 업종별로 우리가 1, 2등주로 뽑아놓은 업종 대표주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게 업종 대표주예요. 여기서 강한 종목을 접근해도 접근해야 된다. 타이밍 나오는 종목들. 그죠? 자, 그러한 분석들이 닥터케이가 비교적 정확하다. 확률 90% 넘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여러분들 종목에 대입도 해보고 검증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여러분들 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닥터K는 모든 방송이 무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친지분들이나 주위의 동료들 주식 좀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다 하시면 구독 누르시고 지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닥터K에게 힘이 됩니다. 저는 또 그분들에게 힘이 되드리겠습니다. 밝고 좋은 세상 만들어 나가는데 닥터케이 조금만 힘이라도 도움되고 싶습니다. 자, 나중에 장중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좋은 하루 되시고요. 바이바이.